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망부 정도로 예, 접어들었습니다.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데요. 오늘은 선두 달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예, 요즘 일정 바쁘시죠? 오늘은 어디 가십니까? 오늘은 오전에 뭐 저기 기자회견 하시는 분들 배석하면서 지지선 하시는 분들 좀 계시고요. 예. 오후엔 또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그거 예, 준비하셔야 되네요. 준비에 또 예, 바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판세는 어느 정도 굳혔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후보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그, 예. 이르긴 합니다만. 예. 뭐, 최근 며칠 사이에 나오는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확고한 1위, 그것도 꽤 큰 격차로 1위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예. 바깥으로 저기 보도가 되는 보다는 좀 더 큰 격차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예. 실제 현장에 가보더라도 안정감 있고 정통성을 갖춘 김기현이 뭐 가장 적임자다 하는 그런 의사들이 굉장히 확고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의 경우는 입당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당 대표가 되기는 너무 시기가 이르다. 시간을 가지고서 당에 좀 기여한 다음에 평가를 받으시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예. 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총선거를 지휘했는데 그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우리가 대패한 마당에 다시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요. 예. 또 어떤 분은 아직 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일천하니까 좀 더 배워야 될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후보를 각각 그 비판적으로 보는 당원들의 분위기를 전달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는 저랑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차에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지금도 그렇게 보세요? 지난번에도 1차에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그걸 예.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목표로 한다. 예, 예. 지금도 당연히 목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죠. 아, 그렇습니까? 판세에 관해서는 자세한 말씀하시기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천하람 후보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천하람 후보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지금 강도가 높지 않다, 뭐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천하람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동성은 나름대로 당에 건강하게 뭐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직도 뭐 정치 경험도 일천하고 또 선출직을 해본 적도 없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또 공약을 발표하는 것들이나 토론회하는 과정들을 보면 좀 더 가다듬어지면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천하람 후보가 상당히 이제 노골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비판을 하는 게 당대표가 되면 총선 폭망 확정,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부정해도 윤핵관표 공천 딱지를 달고 뛰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권력자의 내리꽂는 공천을 싫어한다. 각 후보들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예. 선거 캠페인 벌이는 것인데 선거 캠페인 벌이는 게 일일이 다 따질 건 없고요. 예. 계속해서 뭐 윤핵관 공천이니 뭐니 그러는데 예. 저는 황당하게 짝이 없는 것이 아니 그 자기들이 말하는 그 윤핵관이란 분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뛰어왔던 사람들이고 다 경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마구 폄훼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내부 총질이나 다름없다,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든 자꾸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더 드리면 예. 그 뭐 이게 뭐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서 자꾸 지난번에도 공격을 하던데. 예. 아니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장제원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 이게 임명직 안 맡겠다고 선언 예. 다 했잖아요. 예. 아 그리고 이 당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임명직 안 맡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백의 종군하겠다는 선당 후사, 선공 후사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살신성인의 모습으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에 대한 평가는 아예 그냥 딱 인색하게 평가 전화해버리고 자기는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고 나서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그것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인색하게 한다 그러면 그게 맞느냐. 자기부터 뭐 내려놓고 남 안 내려놓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너무 내로남불이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하람 후보가 그 울산 땅과 관련해서 정치 입문 전이었지만 울산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KTX. 울산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얘기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10년도 더 되냐, 15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예. 15년 전부터 민주당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써먹었던 건데, 예.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스스로가 다 밝힌 겁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에 계속해서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하고 수사 촉구하고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던 시의회가 나서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이 그렇게 떠들고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제가 거기에 잘못된 것이나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하자가 없다는 것이 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자꾸 민주당이 했던 얘기를 반복하시면 그러면 딱 그게 생태탕이 되는 겁니다. 생태탕이요. 생태탕이 생태땅이 된다. 예. 근데 땅은 왜 그때 사신 건지 그거는 좀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 밝혔어요. 예. 벌써 다 밝혔습니다. 밝혀서 얼른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아, 그래요? 15년 전 얘기라고 하잖아요. 벌써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예. 뭐 그게 어떤 땅을 사는 것이 1998년입니다. 98년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거의 20한 5, 6년 더 된 것 같은데요. 근데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는 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밤 과수원이 밤밭이 그 밤산이에요. 밤산. 네. 그 지목이 그 뭐 임야로 돼 그 돼 네. 있는데 내용이 보면 그 밤산이에요. 밤산. 밤나무가 현재 있어요. 네. 그래서 밤 재배를 하는데 네. 제가 같은 교회 다니고 있던 한 교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IMF 상태, 1997년에 IMF 왔잖아요. 그때 제가 변호사가 있던 시절인데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뭐라도 하여간 빨리 지금 부도 안 내게 막 메꿔야 된다고 해서 현금이 필요하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이고 제가 변호사하고 있던 상태였으니까 거기 또 뭐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나면 그게 뭐 이 밤밭도 있고 밤산이고 하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낙창에서 살 때 고향에서 그렇게 지내면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 가지고 예. 아니 20몇 년 전에 지금 샀던 걸 가지고 지금 그걸 왜 샀냐고 따지면 좀 황당하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데 안철수 캠프에선 김기현 후보에 대해 혈통 간별사를 자처한다. 극단적 분열주의와 갈라치기로 우리 당 이것도 비슷하네요. 총선 폭망이 예견돼 두렵다.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의 스탠스가 뭐 다른 듯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압도적 1위인 것이 자기들도 확인되고 있으니까 무조건 김견 물고 늘어져야 된다. 예. 끄집어 당겨야 된다. 이런 네거티브 방식인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 뭐 천하람 후보는 단 한 번도 총선을 지휘해보지도 못했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다음 지휘해보지도 못했고 본인도 한번 당선도 안 되신 분이 선거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선거를 지휘했던 거 다 졌습니다. 실제로 뭐 대통령 선거 세 번 나왔고 또 서울시장 선거 두 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가 어떤 때는 중간에 철수하고 어떤 때는 끝까지 뛰어서 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오전하고 패했습니다. 뭐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 분들이 뭐 남에게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하세요. 그리 만약에 후보님 목표대로 안 되고 결선 투표까지 또 간다면 2차 투표까지 간다면 황교안 후보 쪽에서는 김기현 후보님을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분석 난 거는 저도 봤습니다만 예.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이 예.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계속 이제 천하람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는 뭐 그런 이야기 비슷한 걸 하다가 이제 그만둔 것 같긴 한데 당 뭐 명예 당대표뿐만이 아니고 그 당무 개입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 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당무 개입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싶은데 아니 당하고 대통령은 서로 업무 협조를 하도록 당은 당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당의 당원이기도 하지만 네. 대통령이시잖아요.
당연히 여당이 대통령과 업무 협조를 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서 하도록 당은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협의를 하지 말라고 하면 당은 당규를 위반하는 것이죠. 자기가 당을 위반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무 개입은 당연하다. 당무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틀렸다는 틀렸다. 겁니다. 당무 협조를 당연히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협조하는 걸 갖고 개입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나중에 그러면 공천할 때 공천 협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공천 협조 아니 공천 협조란 제도는 없죠. 예, 예. 의견을 듣는 거죠. 의견을 당무를 들을 협조하는 수 있다? 것이죠. 예. 아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죠. 대통령 의견을 무시하고 그러면 공천을 진행할 건가요? 아.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죠. 아니 대통령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당의 여러 원로들도 계시고 당내 또 지도급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또 당의 구성원들도 있고 원외위원장들도 계세요. 원외위원장들은 예. 또 자신들의 의견을 이게 전달할 통로가 좀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의견도 다 들어야죠. 혼자서 독방에 앉아가지고 밀실 공천하라고요?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공천할 때 그런 말씀이셨고요.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건 대통령만 계속 강조하시는데 네. 대통령의 의견도 듣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당내 구성 의견을 다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압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만약에 당의 공천 분위기나 이런 것과 좀 다르면 거기에 관해서 순서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당원들은. 그걸 잘하라고 대표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완전히 배제하고 예. 무인도에 대통령을 무인도에 가둬놓고 당무를 운영하라고 대표를 뽑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소리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듣겠습니다. 당연히 예. 그렇게 해야죠. 예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나요? 숲을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